하나, 둘, 셋, 불어주세요. 축하합니다. 자,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케이크 불이 꺼졌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, 돌잔치에 오셨는데 돌잡이를 안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우리 애기가 어떤 걸 잡을 수 있을지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 괜찮으시면 용품을 하나씩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용품인지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예. 자, 첫 번째 이거 다들 아시죠? 청진기입니다. 훌륭한 의사선생님의 뜻이 있고요.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? 두 번째, 의사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겠죠, 그죠? 근데 공부 잘하는 연필 준비해봤고요.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잃으면 안 될 첫 번째 한 가지, 바로 건강인 것 같습니다. 건강의 상징 실 준비해봤고요. 자, 대한민국 법조인, 판사, 검사, 변호사, 권력의 상징이죠. 그래요. 아까 우리 애기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잘생긴 친구면 뭐 연예인, 아나운서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한 가지가 좀 빠져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. 그죠? 뭔가 빠졌죠? 그죠? 돈이 빠졌습니다. 그죠? 오늘 많이 오셨는데, 복돈의 뜻은 자기의 복을 좀 나눠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금액 상관없어요.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5만원짜리 상관없으니까요. 혹시 우리 신건이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 아이 첫 번째 생일에 복돈을 좀 내시면 이 친구가 복 많이 받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무대 앞으로, 그렇죠, 우리 어머니처럼 나오시면 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금액,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, 어머니. 아이, 감사합니다. 이야, 이제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친가, 외가, 삼촌, 이모, 고모, 뭐 친구분들, 직장 동료분들 상관없어요. 우리 신건이를 위해서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큰 금액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. 괜찮아요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삼촌. 예. 복돈을 주라고 했는데 다 봉투를 주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주시고. 예, 감사합니다. 자, 뭐 애기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. 아, 네. 우리 삼촌 형 오시고. 예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, 이제 여섯 개가 준비가 됐어요. 우리 아빠부터, 나는 우리 아들 좀 이걸 잡았으면 좋겠다, 원하는 강아지 있으면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. 아빠의 선택 한번 볼게요. 아, 우리 아버님께서는 법조인의 꿈이 있어요. 네. 엄마 한번 볼까요? 엄마가 원하는 것. 어머님께서는, 아, 건강하게만 잘 살아라. 그래요. 실을 잡을지, 반사봉을 잡을지 궁금하죠?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아이, 돌잡이 시작해볼게요. 제가, 신근아! 라고 외치면 더 큰 목소리로, 잡아라!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신근아 하면 잡아라! 연습 없고요. 한 번에 바로 출발합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신근아! 잡아라! 우리 신근이는 어떤 걸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아, 이거 돈 잡았어요. 축하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실을 원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신건이가 돈을 잡자 행사일에 가장 크게 웃고 계십니다. 돈 잡은 만큼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돌잡이 맞춰봤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경품 이벤트인데, 오늘 제가 큰 소리를 못 낼 것 같으니까 손 좀 번쩍번쩍 드시면 제가 이상한 거 안 시킬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춤이나 노래 안 시키니까 손 좀 번쩍번쩍 들어주세요.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아까 여기 보니까 장거리상이라고 있더라고요. 혹시 여기 지역이 서울인데,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다, 머리로 손 한 번만 번쩍 타지역. 네. 서울이 아닌 타지역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보다 멀리서 왔다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대전보다 멀리서 왔다. 대전,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, 형님? 네? 창원, 뭐, 살아있네. 그래요. 자, 창원보다 나는 더 멀리서 왔다. 네,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? 정거. 진짜로요?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? 아침에 도착하셨어요? 나오셔야죠.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.
실제로 오시고 형님. 예. 아니 중국에서 오늘 아침에 오셨대요. 예. 우리 애기 누가 좀 케어주면 주시겠어요? 애기 잠깐만 좀 케어주면 주세요. 형 잠깐만 죄송합니다. 이따 경고 끝나면 이따 다시 들어오세요. 형 이쪽으로 좀 한 발자국만 오시고요. 예. 아니 어떤 사이가 되시길래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? 브라더입니다. 브라더. 아 가족 파밀리? 파밀리. 파밀리. 아 네. 중국 분이네. 영어 발음이 심상치가 않아요. 네 그래요. 아 우리 애기 저기 있지만 우리 저기 애기한테 한마디 해준다면? 예 오늘 축하드리고요. 아까 그 본 잡았는데 아빠 그 바람 부모님 바람처럼 그 지혜롭고 엄마 바람처럼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서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큰 영향을 끼쳤으면 우리 신건자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번...